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동국 SNC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10013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11시 1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들 꼭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동국 SNC는 1.5%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38만 6천주로 전일 대비해서 111%, 전일 거래량을 좀 뛰어넘는 이런 거래량이 좀 터져주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 또한 뭐 자체적인 호재나 이런 부분들로 인한 상승이라기 보다는 시장 상승의 편승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동국 SN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 그 중에서도 풍력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풍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올해가 2021년이죠. 2021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뭐 매년 연평균 한 4%의 성장세가 좀 기대되는 그런 이제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신재생 에너지, 기후 뭐 환경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화석 연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이나 이런 부분들에 동참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친환경 발전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해상 풍력 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한 203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동국 SNC가 이 풍력 발전기 가운데 이 윈드타워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윈드타워를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 동국 SNC가 만들어내는 이 윈드타워는 미국 지역으로, 미주 지역으로 대부분 수출이 되고 있고, 주요 고객사로는 GE나 이런 이제 기업들을 좀 두고 있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안에 이제 이 그린 뉴딜, 대한민국이 그린 뉴딜 정책이라는 명목하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정책을 대외적으로 밝혔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 정책 수혜의 흐름들 속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에 큰 상승을 좀 보였었지만, 지난해 9월 달을 정점으로 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바로 이제 기후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뭐 그동안 지난 9월 달부터 사실 최근에 뭐 주가의 흐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한 8개월, 9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하락하면서 흘러왔었던 상황이고, 조정이 나왔었던 상황인데, 뭔가 이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한번 정도 뭔가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수급이 다시 한번 또 찾아오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오늘 이제 기후정상회의가 있는 거죠. 기후정상회의에서 이런 부분들,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기후정상회의의 화상회의입니다. 이게 뭐 참석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화상회의로 참석을 하게 되는데, 기후회의의 정상회의에 이제 참석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건데, 결국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기후 온실가스나 이런 것들을 감축시키고 기후 목표나 이런 것들을 증진하기 위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할 거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를 결국에 밝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이제 한 40여 개국 정도가 참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온실가스의 저감 목표를 전반적으로 다 공유를 하게 될 것이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도 2005년 기준으로 해서 이때 이제 발출되는 온실가스를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 이 지금 2005년 대비 한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지금 2005년 기준으로 이때 배출됐던 온실가스를 뭐 100이라고 한다면 2030년까지 이걸 50으로 줄이겠다는 거죠. 50으로 줄이겠다라고 밝히는데, 과연 다른 나라들이
온실가스 안 줄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줄여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역시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겠고, 앞으로 어떤 분야를 통해서 에너지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상들이 모여서 그런 이제 자리가 되겠고,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더 이런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한 9시부터 11시 정도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시간으로는 4월 22일에서 4월 23일이고, 현지 시간으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밤 9시에서 11시에 아마 이제 회의나 이런 것들이 시작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역시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발언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내일 국내 시장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기후정상회의에서 앞으로 풍력을 얼만큼 늘릴 거고, 뭐 태양광을 얼만큼 늘리겠다, 이렇게 딱딱 얘기를 해버리면 그 부분들에 따라서 결국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 내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따른 뭔가 수혜를 좀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미 대통령이죠.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하겠다. 제가 이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배출 1위에 중국을 압박한다는 거죠. 이런 기후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의 중국 압박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온실가스 배출 1위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이니까 그 중국을 압박을 해서 어떻게든 이 부분들에 대한 이 정상회의나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압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중국 쪽에서도 뭐 결국에는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수 있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하나 트렌드로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 산업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동안에 동국 SNC가 기술적으로는 하락반등, 하락반등, 하락반등이었고, 저점은 지난해 5,700원, 지난 3월 달 5,700원에서 5,800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이 찍혔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가 보통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면요, 여기가 이제 지지 반등 자리입니다. 여기가 지지 반등 자리고, 지지 반등 자리고, 지지 반등 자리고.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저항 자리죠. 저항 자리인데, 지금 이제 중심선은 넘어섰고요. 이 저항대, 7,000원대 초반대의 저항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뭔가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하는 시점에 거래량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더해진다면, 아무래도 좀더 돌파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수월해질 텐데, 그런 뉴스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따라서 들어오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뭐 예상했던 대로 좀잘 나오면 좋겠는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야, 이렇게 또 기대감만 키우고 주가나 이런 것들이 전혀 또 반응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밤에 열리는 기후정상회의에 대한 기대, 여전히 가져볼 만하고, 이전에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라고 해가지고 막 그때는 기대감에 주가가 먼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지금은 뭔가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올라간 게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는 기대감에 올라가고 뉴스에 떨어졌다면,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을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뉴스에 주가가 반응이 나오는,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뉴스에 반응이 나오는 그런 이제 상황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단기적으로는 7,000원대 정도가 저항대고, 이 구간을 좀 돌파하게 된다면 지난 8개월, 9개월 정도 이어왔었던 이 하락 흐름들을 마무리 지으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탄력 있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7,000원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걸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위기 자체가 달라진다. 지난 7개월, 8개월 이어졌었던 이 흐름 자체가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180도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주가의 흐름들이 하락 흐름 속에서 제한적인 등락을 보였다면, 이 흐름을 돌파 이후에는 굉장히 탄력적인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번 주이 7,000원대
기후정상회의를 통해서 7,000원대를 좀 넘어설 수 있느냐 여부가 이번 주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이제 아래로는 5,700원, 5,800원 정도 자리가 기술적인 좀 지지 라인으로 예,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의미를 뭐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 투신들 오늘 뭐 큰 의미 두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없이 어떻게 보면 양 뭐 자잘자잘한 파동으로 이루어진 지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7,000원대 저항대 돌파나 이런 부분들이 한번 정도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 기술적인 이런 이제 쌍바닥 형태 속에서 저점은 어느 정도 5,700원, 800원에서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한번 7,000원대 돌파 시도만 우리가 한번 좀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후정상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7개월, 8개월 동안 이어왔었던 이 하락의 연결 고리를 끊어내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기를 꼭 바라보고요. 내일도 동국 SNC에 대한 리뷰 영상은 계속 또 이어질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6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이렇게 댓글로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시황도 꼭 해서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시면 되겠고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된다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